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80년대 체감형 게임의 3대작 스페이스 에리어 에프너버너 2 아웃런의 콘솔판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게임 비기는 32X판 스페이스 에리어입니다. 오락실판과 다르게 콘솔 게임기 이식작은 게임 컨티뉴가 불가능한데요. 비기를 이용하면 게임 컨티뉴가 가능합니다. 세가 로고에서 EP 컨트롤러의 AC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딜 레디, 음성이 들리면 비기가 적용되고 오락실판 스페이스 에리어로 플레이됩니다. 오락실판은 최대 두 번까지 컨티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 비기는 32X판 애프터버너 컴플리트입니다. 애프터버너 2편은 스테이지 중간중간 미사일을 보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미사일 50개를 보급해주는데요.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AZ 버튼을 누르고 있으며 공중급유 장면이 끝나고 미사일이 100개로 보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스테이지 클리어 후에도 미사일 100개를 보충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지 클리어 후 방향키 오른쪽과 ABC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미사일 100개가 보충됩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비기보다 더 개꿀인 게임 버그를 소개합니다. 게임을 실행시키고 눈 스테이지가 나오는 데모 화면을 기다립니다. 데모 화면이 나올 때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에서 나오는 적들이 일렬로 나란히 날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케이드 모드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세가 로고에서 EP 컨트롤러의 AC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며 아케이드 모드로 변경되며 컨티뉴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게임 비기는 세가 세턴판 아웃런입니다. 세가 에이지스 시리즈로 발매한 세턴판 아웃런은 초월 이식을 했다고 느껴지는 숨겨진 모드가 존재합니다. 옵션 화면에서 게임 모드에 커서를 두고 AC 버튼을 함께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왼쪽이나 오른쪽을 누르면 스무스라는 옵션이 추가되는데요. 해당 옵션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60프레임으로 변경된 아웃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옵션에 커서를 두고 A와 C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코너링 옵션으로 이동해서 이지로 변경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타이어의 그립력이 좋아져서 빠른 속도로 코너링하여도 미끄러짐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와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락실 체감형 게임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